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 본나무 종류, 이 본나무 종류들 중에서도 가는 잎 본나무하고 사옥. 사옥 그러면은 본나무 생각 안 나죠. 사옥 하면은 새로 지은 건물, 뭐 이런 걸 생각하고 회사의 건물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 건물 아닙니다. 건물 아니고 벚나무 중에서 사옥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벚나무 종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독특한 사옥이라고 하는 이 벚나무하고 가는 잎 벚나무 이두 종류의 벚나무 종류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옥이라고 하는 나무의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옥은 제주도에서 살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 전국에서 어디에서든지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옥은 서울 지방이나 이쪽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사옥이라고 하는 나무는 사옥이라고 하는 나무의 꽃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하기 짝이 없는데 왜 화려하냐 하면은 이 꽃을 보면은 요거는 이 꽃은 빨간색으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보이고 요 꽃은 노랗게 보이고 요 꽃은 거의 초록색에 가깝게 보입니다. 요런 신기한 꽃들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산방화서 편편꽃차례 또는 우산꽃차례 산형화서 우산꽃차례에 달리는데 보통 두 개에서 다섯 개의 꽃이 달리는데 여기는 보면 두 개의 꽃이 달려 있고 요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꽃대축이 있고 꽃대축이 이렇게 길게 올라오고 길게 올라온 꽃대축에서 작은 꽃자루가 아래쪽에 것은 길게 나오고 위로 갈수록 작은 꽃자루의 길이가 짧아져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는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이러한 산방화서, 이러한 게 평평해진다 해서 편평꽃차례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피게 되는데 요 꽃의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자세히 보면은 요 수술대의 색깔이 틀린 겁니다. 수술대의 색깔이 틀려서 요 수술대의 색깔이 빨간색이고 요거는 거의 초록색에 가깝고 여기는 거의 노란색에 가까운 이러한 수술대의 색깔 때문에 꽃이 한 가지에 달려 있는 꽃이 다양한 색깔로 보이게 되는 이러한 꽃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꽃 하나의 지름, 이꽃 하나의 지름은 25mm 정도 되는데 이 꽃잎이 폭이 넓기 때문에 꽃잎과 꽃잎 사이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겹쳐서 포개지는 이러한 형태의 넓은 꽃잎을 다섯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다섯 장인 것은 장미과 식물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장미과 식물들은 대개 이렇게 꽃잎이 다섯 장을 가지고 있고 벚나무 중에 사옥이라고 하는 요 벚나무도 마찬가지로 다섯 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속에 들어있는 요 초록색의 암술을 보면은 요런 모습이죠. 암술의 모습은 요런 모습인데 요 끝에 암술 머리가 있고 길다랗게 암술테가 있고 그 아래에는 씨방이 있는데 보면은 요 암술대에 털이 없죠. 암술대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벚나무 종류들을 구별하는 동정 포인트가 됩니다. 동정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에 털이 있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올벚나무 종류들. 올벚나무 종류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을 잘라서 요 아래쪽에 암술대에 아래쪽에 털이 많이 있고 또 올벚나무 종류들뿐만 아니라 왕벚나무도 여기에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술대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 벚나무 종류들은 꽃의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 아래가 이제 꽃자루가 있게 되는데 요 꽃자루에는 털이 있습니다. 요 사옥이라고 하는 벚나무는 여기 꽃자루에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사진이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데 털이 안 보여서 마음에 안 드는데 여하튼 여기 보면 작은 꽃자루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개의 꽃이 달려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요게 잘 보이는 게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두 개의 작은 꽃자루가 있고 작은 꽃자루 아래에 이렇게 꽃받침 통이 있죠. 이렇게 꽃받침 통. 여기 거의 붉은색으로 보이는 꽃받침 통이 있고 꽃받침 통 끝에는 이렇게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 꽃받침 조각이 있죠. 꽃받침 조각이 다섯 개가 있고 여기 요 부분 그러니까 꽃받침 통에는 털이 없고 꽃받침 조각에도 털이 없지만은 요 작은 꽃자루에는 약간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옥이라고 하는 벚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요 부분이죠. 여기에 포엽. 한자로는 이렇게 포엽이라고 쓰고 우리말로 그냥 포엽이라고 했는데 이 포엽은 포엽은 잎이죠. 잎인데 포처럼 생긴 잎이다. 그래서 포엽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 포엽을 가지고 있다. 꽃이 피었을 때 꽃자루 아래쪽에 포엽이 있고 요 포엽의 아래쪽에는 꽃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꽃대축, 화서축이라고 하는 꽃대축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작은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포엽. 포엽이라고 하는 잎이 작은 잎을 가지고 있고 요 포엽의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꽃대축입니다. 꽃대축. 꽃대축은 한자로는 화서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서축이 있고 화서축의 아래쪽에는 요 포가 있고 꽃사귀라고 하죠. 요 포가 있고 아래쪽에도 다시 이 포엽이라고 하는 게두 개가 있고 요 위에도 포엽이 두 개가 있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요 사진을 보면은 여기 포엽이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여기에 꽃대축이 보이고 여기 꽃대축 요 부분이죠. 꽃대축이 보이고 그 아래에 이렇게 또 다시 포엽이 두개 달리는 아주 이런 특이한 형태의 꽃, 특이한 형태의 꽃을 피는데 벚나무 종류 중에서 이렇게 꽃대축 위쪽에 포엽이 달리고 꽃대축 아래쪽에 또 포엽이 있는 이러한 꽃은 이 사옥이라고 하는 요 사옥이라고 하는 벚나무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 포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포엽은 나중에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도 보면은 이 포엽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 익었을 때도 이 포엽이 남아 있고 요 열매 자루 아래에 포엽이 끝까지 남아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고 여기 열매 자루 아래에 열매 자루 축 열매 자루 축이 되는 요 부분이 바로 꽃이 피었을 때는 꽃대축이었던 거죠. 이렇게 꽃대축이 끝까지 남게 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꽃대축하고 꽃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꽃의 색깔도 아주 화려하고 특이한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사옥, 회사의 사옥이 아니고 바로 벚나무의 사옥. 재밌습니다. 벚나무의 사옥입니다. 그리고 이 가는잎 벚나무. 이 가는잎 벚나무는 보면은 이름을 보면은 이 벚나무 앞에 가는잎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는잎이라고 하는 것은 잎의 폭이 좁다는 뜻이겠죠. 폭이 좁아서 복숭아 잎처럼 길고 좁다. 그런 뜻으로 복숭아 잎 벚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잎이 길다고 해서 기니벚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잎이 복숭아 잎 비슷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런 잎을 가져서 이름이 가느잎벚나무인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피죠. 이렇게 피는데 이렇게 꽃대축이 없다. 여기 꽃대축이 조금 전에 보았던 사옥에서는 꽃대축이 있은 다음에 작은 꽃자루가 두 개가 달려 있었는데 여기에 가느잎벚나무는 보면 여기에 꽃대축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꽃자루가 나오고 꽃대축은
요 포, 아, 꽃싸개라고 하는 포 속에 가려서 이요 밖으로 포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짧은 꽃대축을 가지고 있다. 꽃대축, 화소축이죠. 화소축이 없는 꽃자리가 있는데 꽃이 달리는 것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달리거나 많게는 세 개까지도 달려서 모여서 달린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느잎 벚나무입니다. 그리고 꽃의 지름을 보면은 꽃의 크기를 보면 꽃의 지름이 3cm에서 4cm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사옥의 꽃의 크기를 보면은 사옥의 꽃의 크기는 지름이 25mm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반해서 이 가느잎 벚나무는 꽃의 지름이 3cm에서 4cm로 꽃의 크기가 아주 크죠. 꽃의 크기가 크면서 이 꽃자루, 작은 꽃자루죠. 작은 꽃자루에는 털이 아주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사옥도 작은 꽃자루에 털이 있었죠. 털이 있었고 여기 요 부분에는 털이 없는데 꽃받침 통 여기에서 요 부분이 꽃받침 통인데 꽃받침 통에도 털이 없고 이 꽃받침 조각이 다섯 개가 있는데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의 꽃받침 조각에도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암술대 아래쪽에 요 부분에 털이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사옥하고 같죠. 그래서 요 부분에 털이 있으면은 왕벚나무를 의심하거나 올벚나무를 의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 시방에도 털이 없지만은 작은 꽃자루에는 털이 잔뜩 많이 있는 이러한 모습의 꽃을 볼수 있는데 이 꽃차례에 꽃대축이 없다. 요 부분이 이제 가느잎 벚나무에서 중요한 동정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게 꽃대축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꽃이 피었을 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옥의 잎의 모습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 잎은 어긋나게 달린다. 어긋나게 달리는 것은 이 장미과 식물들이 대개 다 어긋나게 달리는데 벚나무 종류들도 전부 어긋나게 달리죠. 여기 하나 달리면서 올라가서 여기 달리고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게 되는데 어긋나게 달리면서 잎의 모양은 달걀 모양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6cm에서 12cm 정도 되는데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좀 깊은 편입니다. 이렇게 톱니가 좀 깊게 있는 이러한 좀 잎의 톱니가 좀 크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보이는 이러한 잎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게 됐는데 이 톱니를 좀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톱니죠. 이런 톱니인데 겹톱니가 있고 끝이 겹톱니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개 정도의 이런 하나, 둘, 셋, 넷, 네개 정도로 갈라지는 톱니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겹톱니가 있는데 요 잎의 특징이 보면은 다른 벚나무 종류들에 비해서 여기 요잎 끝부분이 길게 되지가 않고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벚나무들은 여기 요 끝부분 요 부분이 길게 꼬리처럼 길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요걸 보면은 여기를 보면 비교가 금방 되죠. 여기 보면은 가느잎 벚나무처럼 이렇게 잎의 끝부분이 이렇게 길게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요러한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벚나무 종류들의 대부분의 잎의 모습인데 반해서 사옥의 잎은 요 끝부분이 짧게 뾰족하다. 이렇게 짧은 요 길이가 짧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결각처럼 톱니의 크기가 크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느잎 아이 사옥은 요 사옥입니다. 조금 전에 헷갈렸는데, 요 사옥은
잎이 독특한, 잎의 모양이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옥이면서 이 잎의 요 부분이 바로 잎자루죠. 여기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이 돋는 요 부분이 잎자루인데 요 잎자루를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고 잎자루에는 털이 많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털이 많이 있고 요 잎자루에는 이렇게 요 예쁘죠. 꼭 개구리의 눈 같이 생긴 개구리 눈동자 같이 생긴 요런 예쁜 모양의 샘물질 한자로는 선체라고 합니다. 이런 선체 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 물이 솟아나는 곳을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요 샘물질에서는 물이 액체가 이렇게 솟아나서 여기에도 보면은 액체가 돋아 있는 이러한 액체가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액체 물질을 내뿜는 곳이 바로 요 샘물질입니다. 샘물질인데 요 사옥의 입자루에는 요 샘물질이 이렇게 하나 둘세 개가 있으면서 요입 여기 요 부분에 샘물질이 있고 요또입밑 여기는 입끝이고 입밑인데 요 입밑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입밑 부분에도 샘물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샘물질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요런 예쁘고 귀엽고 예쁜 뭐라 그럽니까? 개구리 눈동자 같이 생겼습니까? 개구리 눈처럼 생겼습니까? 하여튼 요런 재미있는 모습의 요런 샘물질을 여기 입자루에도 있고 입 밑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잎의 표면에도 이렇게 털이 있고 잎의 뒷면에도 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털이 입자루나 잎의 양면에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옥인데 사옥에는 또 이렇게 요 입자루가 갈라지는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요러한 턱잎도 가지고 있습니다. 턱잎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줄기에서 요 입자루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입자루의 양편에 이런 턱잎이 있는데 턱잎은 깊은 결각이 있는 상태, 이러한 깊은 결각의 톱니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턱잎, 한자로는 타겹이라고 하는 이런 턱잎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도 독특하고 꽃도 독특하고 꽃에 있는 요 포엽도 독특한 이러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옥입니다. 그리고 이 가는 잎 벚나무의 잎의 모습을 보면은 가는 잎 벚나무는 다른 벚나무에 비해서 잎이 좁고 길지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는 것은 다른 벚나무 종류하고 마찬가지로 어긋나게 달립니다. 그래서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려서 후생하는 거고, 그리고 잎의 모양은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죠. 길게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바속골이라고 합니다. 바속골 한자로는 이렇게 피침형이라고 하죠. 피침형이라고 하는 바속골의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폭이 좁으면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름도 가는 잎, 잎이 가늘다 해서 가는 잎 벚나무 또는 가는 잎 벚나무 또는 복숭아 잎처럼 잎이 길다 해서 복숭아 잎 벚나무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잎의 길이가 8cm에서 6에서 여기까지가 8cm에서 12cm 정도 되고 폭은 좁아서 3cm에서 4cm 정도로 폭이 좁으면서 길이가 길다. 그리고 이 잎의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는데 이 톱니들은 보면은 이러한 이렇게 사삼각형이라고 하죠. 기울어진 삼각형, 비스듬한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사삼각형의 형태의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톱니 하나를 보면은 톱니 하나의 삼각형이 요쪽의 삼각형의 밑변은 길고 여기는 짧은,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긴 이러한
비스듬한 삼각형, 사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비스듬한 삼각형의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산본나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본나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러한 사삼각형 형태의 톱니는 이 가는 잎 본나무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잎자루를 보면은 잎자루에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어서 이렇게 매끈한데, 이 잎자루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잎자루인데, 잎자루에는 털이 없고, 잎자루의 끝부분, 이 잎이 시작되는 거의 끝부분에 가서 잎자루의 끝부분에 이렇게 샘물질이, 선체라고 하는 샘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질에서는 액체가 나온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체, 샘물질을 두 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요거는 잎의 뒷면인데, 잎의 뒷면에도 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는 잎본나무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옥의 열매 모습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열매는 다른 본나무 종류들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버찌를 열게 되는데, 버찌가 달리게 되는데, 이 열매에서도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열매자루축, 과경축이라고 하는데, 열매자루축이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열매자루, 과경이라고 합니다. 과경이라고 하는데, 열매자루축이 끝나고 열매자루가 달리는 이 부분에 바로 이 포엽이 꽃이 피었을 때 달려있던 이 포엽이, 꽃이 피었을 때 달려있던 포엽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포엽은 남아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포엽이 끝까지 남아있게 되죠. 이런 포엽이 끝까지 남아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매는 6월달에서 7월달에 초록색에서 빨간색을 거쳐서 검은색으로, 까만색으로 익게 됩니다. 까만색으로 익게 되는데, 이 열매는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죠. 굳은 씨 열매, 우리말로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데, 이 핵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생각하면서 이 버찌를 보면은 이 열매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됩니다. 바로 이 복숭아처럼 이 열매, 이 버찌의 열매에도 보면은 얇은 열매 껍질, 열매 껍질이 아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과육, 열매살이 있는데, 그 열매살에는 즙액, 달콤한 액이, 즙액이, 액체가 많이 들어있는 과육, 열매살이 많이 들어있죠. 열매살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복숭아처럼 커다란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커다란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는데, 그 씨앗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딱딱한 열매다 해서, 딱딱한 씨를 가진 열매다 해서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굳은 씨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이 사옥의 키를 보면은 키는 높이가 20m 정도 자라게 되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큰 키, 갈잎이면서 큰 키나무, 교목이죠. 그래서 큰 키가 자라게 되는데, 이 줄기에 나무 껍질을 보면은 나무 껍질에는 이렇게 피목이라고 하는 이런
껍질눈이 많이 있는데 이 껍질눈은 가로로 길게 터지게 되죠. 가로로 길게 터져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가로로 길게 터지게 되는데 이러한 가로로 길게 터지는 이러한 껍질눈을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벚나무 종류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껍질눈이 길게 나타나면 벚나무 종류다 하면은 아,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벚나무 종류들은 전부 다 아, 이렇게 껍질눈이 가로로 터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로 길다란 털이 이렇게 듬성듬성듬성 있는 것이 어린 가지의 듬성듬성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 아까도 설명했던 여기 입자루의 양편에 이런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이 양쪽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열매와 또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옥입니다. 그리고 이 가는잎 벚나무는 다른 벚나무하고 같은 형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보면은 여기에 요 부분에 열매자루축 과경축이라고 하는 열매자루축이 거의 없죠. 요 꽃이 피었을 때도 보면 여기에 꽃대축. 요 꽃이 피었을 때는 꽃대축이라고 하는데 화서축이라고 하는 요 꽃대축이 거의 없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었을 때도 보면 열매자루축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자루축에서 과경 열매자루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열매가 있게 되는데 처음에 초록색이던 열매가 이렇게 붉은색을 거쳐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있게 됩니다. 까만색으로 있게 되는데 요 열매는 바로 핵과 요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씨 열매라고 하는데 요 핵과의 대표적인 열매가 복숭아이기 때문에 복숭아 열매처럼 요 열매도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 열매살 과즙이 많은 열매살이 있고 그 속에는 딱딱한 씨앗이 하나가 들어 있는데 그 씨앗이 딱딱하기 때문에 굳은씨 열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는 가는잎 벚나무는 키를 보면은 20m 정도 자라게 되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이 피면서 큰 키나무 교목입니다. 그래서 큰 키나무인데 줄기에 보면 이렇게 피목이라고 하는 껍질눈이 이렇게 가로로 쭉쭉 길게 터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다른 벚나무들하고 같은 형태의 껍질눈을 가지고 있고 이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고 이러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는잎 벚나무였습니다. 이 사옥하고 가는잎 벚나무 이두 나무는 둘다 벚나무 종류죠. 벚나무 종류이지만은 이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다른 점은 입자루를 보면은 입자루에 털이 있는 것이 사옥이고 입자루에 털이 없는 것이 가는잎 벚나무입니다. 그래서 가는잎 벚나무는 입자루에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두 나무는 또 잎을 보면은 두 나무는 잎의 모양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이 사옥은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는 편인 반면에 가는잎 벚나무는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가 얕게 들어가죠. 얕은 톱니가 있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잎의 끝을 보면은 사옥은 잎의 끝이 짧게 뾰족해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벚나무 종류들은 잎을 보면은 잎의 끝이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점첨도 길게 뾰족해져서 마치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피치명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벚나무 종류들인데 요 사옥만은 잎의 끝이 짧게 뾰족해지기 때문에 잎의 모양으로만 보더라도 사옥은
금방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나무는 작은 꽃자루를 보면은 작은 꽃자루의 아래쪽에 이 포엽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사오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벚나무들은 이 작은 꽃자루 아래에 포엽이 없죠. 없어서 가는잎 벚나무도 다른 벚나무들처럼 포엽이 없는 데 반해서 이 사옥은 뚜렷하게도 아주 특이하게도 작은 꽃자루 아래에 포엽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